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처럼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아주 엄청난 그런 광채와 함께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를 경험했던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로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던 일이 잘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입시에 합격을 하고 또 자녀들이 출생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뭐 그런 기쁜 소식들이 우리에게도 많지요. 그런데 그런 소식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늘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 말은 언제나 계속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은 그 소식이 기쁜 사람도 있고 그 소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이렇게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모든 나라가 다 기쁠 수 있는 소식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나라가 좋으면 어떤 나라는 그것 때문에 어렵거나 또는 뭐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다 기쁜 소식이라는. 그러니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렇게 항상 기쁘며 또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언제나 기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은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에 심판 앞에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 그러니까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구주가 왜 필요해요?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살인 강도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불교도에게도, 무슬림에게도, 누구에게나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해주는 구주의 탄생 소식은 다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초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파티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 대상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을 초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죄인은 오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큰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절망감이 오지요.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씻어지는 이런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기적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 그분이 태어난 소식이 정말 기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탄이 정말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기쁜가 하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일 수 없어요. 예외가 있잖아요. 우선 내가 안 기쁜데 어떡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탄절이 왔는데,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솔직히 별로 뭐 기쁜 건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는 알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 카드도 보내고 성탄절 선물도 주고받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성탄절은 중요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날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기쁘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기쁘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사찰에서 절에서 성탄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랬다는 뉴스를 이제 보내기도 해요. 그런 뉴스를 그 기자가 취재한 이유는, 야, 불교가 참 마음이 넓구나. 종교 간의 화해가 중요해.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런 뉴스를 보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절에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추리로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쁠 수는 없어요. 성탄절이 기쁠 수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이 중요한 날이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면 절에서 추리 만들고 현수막 붙인 거랑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중요한 줄은 아는데 그런데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전야 행사와 또 25일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오른쪽 현수막을 보세요.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영상 광고 들으셨죠? 다 초청 받으신 분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걸 뭘 초청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성탄절에 예배 오시라는 초대를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누구나 다 받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24일 밤 8시, 25일 오전 11시 그 성탄절 행사와 성탄절 예배에 참여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유, 참여하면 좋긴 하겠는데 좀 피곤해요. 좀 바빠요.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좀 있어요. 또는, 아유, 지난번에도 참석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참석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생일 파티에 참석하실 거예요? 그건 참석해야죠. 여러분, 가족 생일하고 예수님 생신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머리로는 아우, 예수님 생신이 중요하지. 그런데 성탄절 예배, 성탄 전야 행사, 아유, 내가 뭐 꼭 참석했다고 또 안 했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잠이나 자고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 생일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고, 가족은 함께 살고 예수님과는 함께 살지 않으니까 그럼. 예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관계가 성탄절을 맞는 내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이 더 마음이 들떠요. 며칠이래, 며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진짜 기쁘게 해줘야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러면서도 더 마음이 기뻐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성탄절이 왔는데 기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님 추도예배, 또 살아계신 아버님의 생신잔치는 다 아버님이 주제예요.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르죠? 추도예배는 아버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 살아계신 아버님의 생신 잔치는 분위기가 들뜨고 그죠? 기쁘고 웃음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더라 하는 정도로 믿는 것과 지금 내 안에 계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8.15 광복절 기념식에 안 가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광복절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먼 친척 결혼식에는 갈 거예요. 왜 그렇죠?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죠? 친척 결혼식에 안 갔다가는 나중에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올 거잖아. 뭐 이런 식의 계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광복절 기념식은 실제로 나하고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무슨 관계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사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호적하러 사람들이 다 마을마다 호적하러 가는 형편이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할 방 하나 얻을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마음이 꼭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하실 여유가 없어요. 워낙 바쁘게 사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요즘처럼 이렇게 급박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뉴스거리가 많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살아도 예수님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그러니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서먹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하고 기쁨도 다 없는 형편이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성탄절 예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좋으시라고 성탄절 예배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진짜 회복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 성탄절 전야 예배, 성탄절 예배에 초대하는 이 초대는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드리니까 뭐 받으나 안 받으나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엄청난 초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성탄절 예배에 초대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알기는 아실까?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판의 목자에게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소식을. 그 목자는 당시에 아주 비천한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이왕이면은 좀 큰 도시, 큰 성읍에 태어나시지 왜 그렇게 작은 마을에 태어나시지? 아, 그 작은 마을일 정도가 아니고 그 베들레헴의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아무리 큰 실패자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달에 착륙을 하고 임무를 마치고 이제 지구를 귀환을 할 때 그 우주선에 있는 창문으로 지구를 봐요. 축구공만한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축구공만한 지구가. 근데 그때 불현듯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은 지구를 말합니다. 자기가 이 지구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과 땅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랑할 대상이 지구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지구는 수억만 개 있는 별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지구들이에요. 그 모든 수억만 개의 별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사 그게 도대체 그 우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지구를 그렇게 그리고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 아주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지구 자체가 먼지보다 더 작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조그만 지구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 군에 자녀가 입대를 하면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최전방 부대를 찾아갑니다. 왜? 내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원치 않게 자녀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그 부모는 그 교도소를 찾아가요. 내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물론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아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출생이시네 이럴까 봐 여러분 중에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선물 생각이 나지요. 아마 자녀들에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들 다 계획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어요. 무슨 선물 받으셨죠? 예수님이세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못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또는 길거리를 가거나 또는 잠을 자거나 어떤 때는 너무 실패하고 낙심하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 어떤 때는 위로 느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훈과 책망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못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성탄절은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날이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동행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침에 오늘 기쁜 일 좀 생기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기쁜 일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 때까지 특별히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되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렸는데 문득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게 기도응답인가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무슨 기쁨을 또 원하느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투정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실망했다. 그러니까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기쁨을 구하니까. 그 기쁨은 진짜 기쁨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거나 여러분의 마음만 들여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교회 로비가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보니까 경찰관이 그 행여자 한 사람을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끌려 나가면서 악을 써요. 악을 써. 도와달라고 교회 찾아왔더니 경찰 불러서 끄집어내는 데가 교회야 막 소리를 제가 상황을 대략 짐작을 하겠어요. 그분이 그동안 교회 와서 여러 번 이제 구걸도 하시고 하시는데 뭐 어지간한 분들은 교회에서 구제비를 드리면 받아가시는데 이분은 막 때를 쓰고 거의 행패를 부리는 분이에요. 뭐 더 달라는 거죠. 그 교회 직원 되시는 간사님이 오죽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에 연락을 했을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분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물론 본인의 성격이 거칠고 술에 취했고 늘 그렇게 때를 쓰고 교회를 이용하는 마음 가지고 온 사람이지만 예수님이라도 경찰 불러서 쫓아냈을까?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데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닐까? 그래서 돈을 드리면 계속 술을 드시니까 우리가 배고프시면 밥 드리자.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약을 사드리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분들 데리고 식당을 갔는데 목욕탕에도 가고 다 꺼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밥을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노숙인들 급식소를 만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교회도 참 조심스럽더라고. 좀 교인들 사이에도 논란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냐. 그래서 이제 밥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밥을 해드리는 일도. 1998년 여름에 IMF 사태로 뭐 길거리에 역으로 나와 지내는 노숙인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매일 아침에 한 200명 가까이가 교회 밥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일 출석 인원이 한 300명 정도가 조금 넘을 때니까 이거 어느 정도쯤 교회가 당황스러운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밥 해가지고 아침 대접을 해드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은 뭐 다들 막 민원이거나 빗발치고 그때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하니까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그분들 교회 주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식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 옆에. 그 땅도 샀어요. IMF 때문에 그 어려운 때 세상에 교회 부지도 넓히고 거기다가 식당 건물도 세우고 그러니 뭐 엄청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땅 사고 건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인들 중에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실제로 밥을 해서 대접하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크게 기뻐하시는지 영적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더라고. 아, 이 일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성탄절마다 우리가 교회 밖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그건 어려운 이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 드리는 진짜 성탄 선물인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는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두신 거예요.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 그건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왔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는 날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는데 아 가족도 함께 사는 가족도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 생일 다 축하하고 잘 챙겨주면서 아, 내 주님, 내 생명이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밋밋하게 지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성탄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안에 진짜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기를 다시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삶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놀라운 임재 눈뜨게 하시고 성탄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성탄절 예배에 초청받은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주님과의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진정으로 느껴지는, 누려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께 예배하고 드리는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드려지는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복을 주소서. 몸에 병든 이들을 놀라우게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국민들이 되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도 복음과 자유로 구원받게 하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렬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며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탄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오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